다음 소식입니다. 온라인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서 면세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연말 앞두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 박싱데이 앞두고 해외 직구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부가 해외 직구 관련해서 연간 면세 한도를 조금 두겠다. 이걸 검토 중이라고요. 네, 관세청이 내년부터 해외 직구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올 12월부터 해외 직구를 할 때 개인 통관 고유 부호 제출이 의무화되는데 관세청은 이를 통해 해외 직구 금액의 정확한 액수와 규모를 파악한 뒤 면세 한도를 설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법 개정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필요한데요.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 한도 설정 여부를 확정짓지 않았고 구체적인 협의 시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관세청의 요구가 있다면 적정 수준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뭐 현재는 그럼 해외 직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행법상 통관 시점에 신고되는 건별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면세가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150달러 이하의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어오는 시점만 달리한다면 연간 총 금액이 얼마가 됐든 제한 없이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이용해 직구족 일부는 싸게 구매한 뒤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기까지 하는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지난 8월까지 직구족 중 상위 20명은 월 평균 610만 원을 구매했음에도 물품의 80% 가까이 면세를 적용받아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